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마음의 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들은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귀와 마음을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었다면 벗은 자신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의 눈에 맞추면 상대방 이외에 다른 것은 인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먼저 보면 나를 보는 타인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게 된다. 아담은 자기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담 쌓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이 쌓은 두 번째의 담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와를 세워놓은 것이다. 첫 번째 담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나무였다면 두 번째 담은 또 다른 자신인 하와이다.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쌓은 담의 재료는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용해서 아담이 세워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사용했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와를 사용했다. 아담처럼 우리도 담 쌓기를 한다. 우리가 쌓은 담은 아담처럼 밖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쌓는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담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쌓는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와라는 담을 쌓은 아담은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담을 쌓게 된 것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을 쌓으면 하나님도 담을 쌓는다. 아담이 담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담을 쌓는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담을 쌓은 것이다. 이로써 세 번째 담이 쌓여진다. 세 번째 담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담이 쌓여진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만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들어가고 싶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에덴은 더 이상 행복한 곳도 머물고 싶은 곳도 아니다. 하나님에게 담이 만들어진 에덴은 의미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에덴 밖에서 사람을 만나신다. 에덴의 밖은 담이 쌓여 있지 않은 곳이다. 아직 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들을 만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 성전이라는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이다.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만나려는 것이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담 안에 넣은 인간이 쌓은 성전을 부셨다. 바울은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인간의 내면이라고 바울은 천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담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담이 없는 곳에서 만나신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담을 쌓고 살아간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담을 쌓고 살고 있다. 신앙생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담 허물기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쌓은 담을 허물고 내가 쌓은 담을 허물어서 담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담이 쌓은 담을 허무는 신앙생활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담 쌓기를 한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이 담을 쌓는 것이다. 따라서 허무는 것은 본능과 싸우는 깊은 결단이며
성숙한 인격과 관련된다. 신앙은 결단과 성숙한 인격의 성화 과정을 동반한다. 믿음이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나 맹신과 달리 인격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재한 완전한 인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인격적 과정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따라서 신앙은 우리를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결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에 쌓은 담을 우리가 허물어야만 한다. 우리가 담을 쌓지 않고 쌓았던 담을 허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담을 쌓지 않으신다. 우리가 담을 쌓지 말아야 하며 쌓은 담을 허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하기. 1. 담 쌓기는 인간의 본능이고 담 허물기는 결단에 속한다고 할 때 자신의 본능을 허물기 위한 신앙의 결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을 공개해 봅시다. 2.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담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